다양한 옵션을 장착하고 있는 조수영. 자, 조수영이 한번 다시. 아하. 자, 지금 허도환 선수가 조금 뒹굴고 있는데요. 아. 자, 큰 부상이 아니어야 할 텐데 일단 좀 제스처가 예, 통증이 굉장히 심한 제스처거든요. 맞습니다. 네. 예. 자, 최근에 어도한 선수가 참 이런 장면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 박동원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예. 네. 김범석 선수와 박동원 선수. 그러니까 보호대를 착용을 해요. 근데 그 보호대가 데미지를 전부 흡수를 하지 못합니다. 아, 그렇죠. 예. 제가 봤을 때는 한 충격 흡수가 한 30%밖에 안 돼요. 네. 네. 굉장히 걱정이 됩니다. 지금 그 아직도 그 일어나지 못하고 있는 허도환 선수인데요. 자, 이호준 그러니까 수석 코치는 경기 여부를 근거로 해서 지금 지켜보고 있고 엔스 선수도 걱정이 지금 되는 거죠. 네. 예, 전에 보호대가 이렇게 깨진 적도 있고요. 맞아요. 네. 네. 그리고 또 이제 번트를 대려고 하면서 굴절이 됐기 때문에 또 가깝게 굴절이 됐고 더 이게 통증이 많이 갈 수가 있고요. 자, 시즌을 치르는 데 있어서 정말 시즌 초중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허도환 선수. 자, LG가 지금 포수가 3명이 엔트리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동원 선수는 무릎 부상 회복한 지 얼마 안 됐고 네. 아, 다행입니다. 예. 네, 일단은 네. 일어나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아, 양희 선수의 모습인데 잘 알죠. 그렇죠. 네, 동병상련이라고. 네. 맞아요. 네. 자, 이것저것 확인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조금씩 팬들이 이제 허도환 선수의 이름을 외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고요. 자, 물 한 모금 마시고 자, 조금은 털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뭐 심판진도 이렇게 툭툭 털어서 격려를 해주고 있고. 네. 다행입니다. 다행이에요. 포수가 험지예요. 맞아요. 그렇죠? 예. 네, 정말 어려운 포지션입니다. 아, 지금 또 안 들 때 앉았다가 다시 조금 그 통증을 느끼는 모습이 있었고요. 자, 서로 이제 다 격려를 해주고 네.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뭐 다른 걸 떠나서 정말 허도환 선수 대단한 정신력이네요. 아, 예. 그렇습니다. 자, 허도환 선수가 계속 플레이를 펼칩니다. 자, 무사 2루 상황이기에 원앤투의 볼 카운트예요.